자, 오늘은 저 은영이가 이렇게 타이완매의 안무를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저는 비디오를 보면서 춤을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를 누가 좀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타이완매의 앞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앞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눈빛과 카리스마입니다. 처음에 포즈를 잡고 있다가, 포즈를 잡고 있다가, 돌아보죠. 돌아볼 때이 눈빛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걸어나와서, 처음에는 리듬을 탑니다. 네 박자 리듬을 타고, 다시 이렇게 자세를 잡은 뒤에, 안무를 합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4. 여기까지가 앞부분입니다. 여러분께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R 칭 칸. 그 뒷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1 and 2 and 3 4 1 and 2 and 3 4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요. 잘 보셔야 됩니다. 1 and 2 and 이게 음악이 있으면 제가 잘 생각이 나는데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4 여기까지 또 VCR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 칸. 아, 오디오 필요한가? 자, 리쉬 오디오. 아니, 아니요. 리쉬, 요 부분 좀 노래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 파트가 아니라. 아, 표시하는 분들. 네? 제 파트라서. 아,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 이렇습니다. 아, 뭐 노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잘 플레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다시 들어가시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땅, 땅, 골반을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트를 그리고 촥 펼칩니다. 그리고 프리, 그리고 내려갔다가 포즈를 잡죠. 그리고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후렴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후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후렴입니다. 후렴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1 2 and 3 4 1 and 2 and 3 and 4 일단 여기까지 알려드려요. 자, 여기까지 화면으로 보시죠. 5 6 7 타이완 매 미아리워 주셰 어부랑셰 디워타 미션 아, 지금 파트라서 예예 알아요. 아, 동작이 다른 건 이건 다 이게 본인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춤을 보시려면 이쪽을 보시고 저쪽을 보세요. 네, 제스처는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타이밍부터 다시 5 6 7 all time one day 미리워주셰 어부랑셰 디워타이 미션 변
우와 우와.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여기서 리듬을 잡니다. 여기서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앤,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여기까지가 파이언맨의 후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후렴을? 후렴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래 부탁드릴게요. 5, 6, 7, 8, 9, 리얼리워주시에 어부랑시에 기워테이션비 우워우워 여기까지가 타이완메이의 1절 안무였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클릭을 하셔서 이 안무를 외우시고 뭐 동영상도 찍어보시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VCR도 수고하셨어요. 아, 굉장히 친절한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오모스 슈퍼주니어 M. 야후!